태풍이 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중 하나는 간판인데요. 여기 간판이 떨어졌어요. 태풍 링링에 역시 바람을 견디지 못한 간판들이 통째로 떨어지는 사고가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람에 날려 고층에서 떨어지는 간판은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라는 것이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떨어진 걸까요? 어디요? 저 기둥이 다 휘어졌잖아요. 기둥? 어디? 여기. 아, 옥상! 앞 건물 옥상에 설치되었던 대형 간판. 떨어지기 전 사진을 보니 가까스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었을까요? 네, 저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도움을 청해서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강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만 지나가면 그냥 안 떨어졌을 때는 다시 와이어를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고. 태풍이 지나간 후 다른 간판들의 사정은 어떨까? 전문가와 함께 길거리를 돌며 간판 안전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좀 튼튼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흔들거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오, 흔들려요. 벽과 직각을 이루는 세로형 간판은 바람의 힘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태풍 시에 바람이 이제 엄청나게 흔들어주죠. 근데 그 간판 밑에는 대부분 사람들의 보행로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만약에 간판이 떨어지면 이건 뭐 거의 살인무기나 다름없는 거죠. 그다음에 태풍 후라도 이게 많이 흔들어져 있고 약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아 이제 끝났다 안심이다라는 것은 금물이죠. 역대급 강풍을 몰고 온 태풍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간판을 점검했을까? 선생님, 여기 간판은 요거 설치한 지 한 몇 년 됩니다. 아, 작게 떨어질 리가 없어. 왜냐면 거기 다 내지가 막혀가지고 안 떨어. 이거 지금 많이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뭐가 약해 이 배가. 예예. 그래서 그 실력이 약간 흔들려. 안 떨어. 생각만 있지 실질적으로 하긴 실천으로 옮기는 거 보고 지나가고 나면은 또 잊어버려지는 게 현실. 잔뜩 녹이 슬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간판은 길거리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데요. 365일 밖에서 비바람을 맞는 간판. 정기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간판같이 간판에도 네온이 들어오거나 뭐 안에 전구가 있거나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뭐 누전이 되거나 단선이 되거나 이러면 그게 감전사고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 오래된 간판을 각 지자체에서 정비하기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너무 많아요, 간판이. 그래서 그분들에게만 어떤 공공력에만 의존하는 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요. 간판의 소유자나 관리자들이 제때 적기에 그거를 관리하고 점검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